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하는지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라 이렇게 화요일 날. 화요일의 남자가 됐네요. 네, 화요일에 뵙게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참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이 일이 터지면 그 다음날 바로 대책이 나오고 네. 그 다음날 또 일이 터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좀 어수선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정리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우리 5선 매매 부분으로 보면 네. 여의도역에서 내려야 될지 여의나루역에서 네. 내려야 될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아직도 애매한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불확실성이 안 그치는 거죠. 네. 이 통화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좀 성격은 다르다 분명히. 그때는 뭐 불량 모기지가 많이 발생을 하던 그런 시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긴축에 따른 중소규모 금융기관들의 위협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보였는데 일단 이 은행 사태 여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시작된 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도 그랬죠. 그렇죠. 또 이 퍼스트 리퍼블릭 네, 은행도 그렇죠. 네.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계속해서 위기가 유발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좀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말 그대로 어수선하다는 거죠. 네. 뭔가 큰 문제는 아닌데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마치 해결이 안 되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 그게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뭐 바로 멈추기는 좀 어렵다고 그죠. 봐요. 계속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금씩 징검다리로 넘어가요. 미국에서 크레딧 스위스 은행으로 또 넘어갔죠. 그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조금씩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그럼 언제쯤 아시아로 올 거냐, 한국으로 올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한국으로는 직접적인 현재는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크레딧 스위스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UBS가 그렇죠.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뭐 어제 간밤 증시가 올랐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인 것 네. 같고 뭐 이제 1위 은행을 2위 은행이 이제 인수를 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신뢰의 타격을 받은 것만 또 분명해요. 그죠. 스위스 그러면 우리가 뭐 알프스도 있지만 또 시계도 있지만 금융이거든요. 그죠. 스위스의 비밀금고. 뭐 이건 늘 흔히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전 세계적인 부호들이 스위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건 뭐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금융권이 물려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를 UBS가 인수를 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 아시아 쪽으로 넘겨올 수 있는 불똥이 해결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경우에 어디로 올 건가? 중국인가? 또 우리나라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냥 유의 경계가 아니라 저는 사주 경계를 해야 된다. 사주 경계라는 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엄중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도 여전하죠. 이것도 지금 모릅니다. 빅스텝인지 베이비스텝인지 아니면 동결인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파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2일 날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FOMC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죠. 발표가 될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저는 FOMC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이 그죠. 금융 파장에 전개되는 이 파장의 폭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렇죠. 거죠. 아마 네. 이번 FOMC의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시장의 촉매제가 예. 될 수도 있고
일단 뭐 여러 가지 현재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보니까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고 일단 50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니라 25 네. 쪽으로 몰린 건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은 그건 기대치겠죠. 그죠. 아니 그 골드만삭스는 당연히 빨리 기준금리 동결했으면 그걸 원하겠죠. 그죠. JP 모건도.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이나 우리가 이 인물의 속성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연준 위원들은 그든 말씀드리면 경제가 좋아져야지 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네. 통화를 안정시켜야지. 그러니까 인플레 해결이 최우선입니다. 예전에 이 80년대 초반에 미국의 볼크 연준 의장처럼 그때 막 금리 얼마나 올렸습니까? 지금은 유도 아닌 거죠.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연준의 기능 자체가 이게 인플레를 조정하는 건지 빨리 경제를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야지 금융기관을 살려야지 이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그렇죠.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2월 물가지표를 볼 때는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이제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를 반영한다면 대체적으로 5냐, 그다음에 0.5냐, 0.25냐, 또 동결이냐 봤을 때 대체로 이제 중간 정도에 가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지수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지금은 또 이 은행만 보이기 때문에 뭐 크레딧 스위스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이렇게 보이니까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괜히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거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오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올리는 것은 너무나 또 확실하다 네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일단 이러한 얘기들을 목요일까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시장 자체가 그래도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렇죠. 폭락이 강하게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주도 좀 잘 가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쪽은 그래도 좀 주가가 탄력 붙고 있고 네. 어느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좀 참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뭐 그럼 그 에코프로가 잘 나가도 계속 에코프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러면 이게 희망 고문이 되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2차전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경기 회복이 되고 또 마스크도 벗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뭐 금속이나 유통이나 또는 반도체도 왜 반도체가 여전히 정책주라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3전 5만 원이다, 뭐 하이닉스 얼마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예금 들듯이 가도 되는 것도 반도체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대신에 워낙 2차 전지는 몰려 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없어. 그러다 보니 다 2차 전지로 가. 제발 3차 전지, 4차 전지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들고 싶어요. 네.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뭔가 그쪽으로 사람들이 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GPT가 나오듯이 그래서 바이오나 로봇이나 뭐 우주 테마 이쪽을 좀 가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다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재발견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가 우주와 관련된 건데 좀 보실 필요가 로보티즈는 뭐 이름에서 드러났죠. 로봇과 관련된 거. 이런 쪽에도 조금씩 한번 눈길을 돌려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꽤 많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성장주 쪽으로 그리고 예. 정책주 쪽으로 좀 관심이 가는 업종이니까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방산주 그러면은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나 에어로 뭐 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한국 항공우주도 그렇고 네. LIG 넥스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쪽으로 봐라 시선을. 그런데 네. 왜 방산주를 말씀드리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금방 한 건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 갔죠. 함께 가자. 이건 뭐냐면 오늘 내일 안 끝나. 그죠. 뭔가 이 미중 충돌도 오늘 내일 안 끝나요. 모레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방산주를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계속 봤던 건 대형주에만 주목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
뭐 또 현대 롯데 뭐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시각을 돌려서 보시면 풍산도 있어요. 총알이죠. 네. 화약이죠. 또 빅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산이라는 게 사실은 이 S1 기지에서 이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데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무기만 생각해. 그러니까 쌍용 정보 통신이나 퍼스텍이나 휴니드나 그러니까 뭔가 연계해서 가는 기업들은 뭐 올해 내년 방산은 계속 한동안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그죠. 안보 리스크는 스페코나 포메탈 미국도 그러잖아요. 인도태평양 신안보 질서. 그럼 4월 26일 뭐 다음 달에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가면 또 뭐 방산 이야기가 나올 그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큰 이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닳고 달았어요.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덜너덜해져서 그쪽 가지 말고 그 외에 변방에 있는데 어? 이거 괜찮은데 내가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알짜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꽤 많이 방산주에 대한 좀 시선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너무 무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긴 왔는데 딱 전쟁이 터지면서 예. 방산주가 일단은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방산이 우리나라 무기가 왜 좋은지면 사실 이제는 이 군사 무기도 전자제품이에요. 네. 사실상. 네. 근데 잘 만들잖아. 근데 철도 우리는 또 철강 산업이 튼튼하잖아요. 그죠. 게다가 또 가성비도 있거든요. 비싸게 안 팔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미국의 그 이 군사 전략 무기들이 얼마나 비싸냐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일본은 또 외국에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 우리 무기의 가성비 이걸 거의 K 콘텐츠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정책주를 조금 더 살펴볼 네. 텐데 일단 뭐 중동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늘 호르무즈의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 호르무즈의 기적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인데 맞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기적은 한강의 기적이에요. 한국의 두 번째 기적은 저는 203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의 제2의 기적은 호르무즈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동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뭐 6개월 내에 대박 터트려야 된다. 그러면 중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아닐 수도 있어요. 5년 뒤에도 조금 하지만 5년 뒤부터는 저는 중동이에요. 중동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진출 기업의 패키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또 원전도 있고 해외 건설도 있고 수소 경제도 있고 K콘텐츠도 있고 그렇죠. 다 포함이 돼요. 뭐 현대 로템도 좋고 다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롯데케미칼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주가 가격을 보면은 아주 뭐 고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뭐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 저는 신동민 회장이 이번에 일본에도 참석한 것이 단순히 일본 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롯데의 위상이 조금씩 커지는 부분도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와도 상당히 관계가 괜찮다. 그 외에 우리가 수소 경제 그러면은 뭐 두산 퓨얼셀, 대장주가 뭐 S퓨얼셀, 뭐 평화산업이나 유니크 수소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여름 되면은 또 전기요금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쵸.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는 당장은 뭔가 폭발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원천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수소 경제는 결국 국가 정책적으로도 오늘 정책주를 말씀드렸는데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정책주에 올라타라. 네, 알겠습니다. 호르무즈의 기적을 한번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자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